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잔반 사육을 금지하기로 하자 잔반 사육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잔반 사육 농가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황선욱 기자입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된 소시지 등 돼지 가공식품이 들어있을 경우 순식간에 열병이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물은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영세한 농가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부득이 다음 달부터 잔반 사육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잔반 사육 농가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들은 돼지 급식을 일반 사료로 바꿀 경우 생산 단가가 올라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 종합 처리업 같은 설비를 갖춰 열병 전염 위험성을 없앨 테니 잔반 사육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료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계속 잔반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농림식품부는 곧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시설 현대화나 그런 자금들을 필요하면 지원해서 적절하게 배합 사료를 급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돼지 잔반 사육 금지가 불가피한 만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잔반 사육 금지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